그게 이제 좀 익어지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산을 가서 스케치한 그 정말 멋있잖아요. 그 사진 찍으면 막 우무 있고 그랬을 때 정말 멋있는데 그 산들이 그 산대로 그려보려고 하면 너무 지루하고 못 그리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아니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작가가 되겠다니 이렇게 정말 제가 가슴을 치고 너무 심란한데 근데 그렇게 멋진 산을 보고 왔는데 그 산대로 그리려고 하면 정말 맛이 안 나서 못 그리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요즘은 인정해요. 그냥 아 그렇게 산은 못 그리는 거고 그냥 어쩌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바닥에 흘리고 뿌리고 한 10개 중에 하면 한 2개 정도 건지면 정말 잘 건진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림을 가끔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민화적인 그 물고기 그림 그래서 그런 그림 하다가 광주에 계시는 이제 동양화 작가분들 그림들을 좀 많이 수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보면 상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 미술 시간 그 제가 공부를 좀 안 하고 그냥 딴짓을 하는데 선생님들을 그렸어요. 중학교 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얼굴을 그렸는데 그게 막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와 닮았다 그러고 막 좋아해주고 이러니까 아 그림에 좀 소질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중3 때인가 그 화실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동네 화실. 저는 이제 저희 대학교가 미술 계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1, 2학년 때 회화, 조서, 동양화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화, 조서, 동양화를 다 했어요. 2년 동안에. 근데 처음에 제가 이 흙을 만지는 기쁨이니까 저는 수채화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수채화를 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흙을 만지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 과를 정하는데 조속과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조속과 들어가서 3학년, 4학년 보내고 이제 계속 용돈 타기가 좀 사실은 곤란해서 교사, 순위고사를 봐서 교사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받고 뭐 결혼하고 막 정신없이 지나다가 다시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 조소 이 흙을 만지다 보니까 미술실에서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간단하지 않아요. 또 제가 원래 이제 돌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돌 그 나무 조각이나 돌을 하려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수업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네,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바꿨어요, 사실은. 그림으로 바꿔서 그냥 어쨌든 학교 선생하면서 네, 학교 선생하면서 그림 이제 그냥 발표 안 하고 그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창작의 재미를 대학교 때 봤으니까 그걸 놓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점이 되면 전시를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2005년도에 100점이 되더라고요. 그림들이 그래서 회화로만 네, 회화로만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가눔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개인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나왔죠. 제 그림이 입체적인 시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보고 가로로도 보고 세로로도 보고 그랬을 때도 사방에서 그림의 형태가 보이는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조소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그게 조각적인 감각. 환조같이? 예, 환조같이. 그러니까 아, 네. 사방에서 봤을 때 느낌이 나는. 이게 어떻게, 그런 그 조각적인 감각이 저한테 이제 있는 것 같고, 저기 사방에서 보는. 그리고 또 하나는 돌을 워낙에 좋아했었는데, 제 그림에서, 산을 그리면서 돌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을 그려도 막 나무가 수풀이 많은 그러한 산보다는 예, 주로 나무 저기 바위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예, 산을 좀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개인전 끝나고 첫 개인전 끝나고 2006년도부터 제가 단색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그릴게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첫 개인전이었는데 예, 1년 후에 그러니까 첫 개인전 할 때도 단색으로 그림들이 꽤 많았어요. 아, 1회 때도? 예, 1회 때도. 근데 1회 때 그걸 보시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2006년도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어렸을 때 자주 보았던 그 동양화의 그림들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감을 먹으로 생각하는 약간 그러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단색을. 처음에 그냥 물감 뿌리고 흘리고 뭐 천으로 찍고 손으로 그냥 뭐 이렇게 만지고 이러다가 어떤 이미지가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의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막 하다 보면 그래서 산의 이미지를 찾아가요. 사실은 그림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산을 그리겠다가 아니라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하다 보면 거기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산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쩔 때는 제가 이제 산을 가보면 아 내가 그린 산이 저기 있네 이러한 느낌도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디 산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이제 내년에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에서 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장에서 최대한의 저의 역량을 좀 보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하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철학이 어떤 철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이 그림으로 어떠한 걸 말하고 싶은가를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제 철학이 확고하게 되거나 이건 아니지만 그 계속 추구해 가면서 정말 뭔가를 좀 말하고 싶은 말했으면 좋겠다,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